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최근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작 이 상품의 혜택을 결정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인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 가입자 수는 214만 6천여 명. 1인당 납입 금액은 273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ISA 가입 자격을 확대하는 등 ISA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ISA를 전면 개편한 이른바 국민자산관리계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ISA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와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결혼과 내집 마련, 학자금 마련 등네 가지 목적에 따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종류별 계좌에 각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기존에 없던 금융회사 위탁투자형 계좌도 신설해 세액 공제 혜택을 4%에서 6%까지 추가로 제공할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가입 시 소득 요건이 사라지고 목적에 따라 ISA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고소득자들이 중복 가입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과세 금융 상품들이 10여 종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상품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는 여당의 제안대로 개편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중복 가입을 통해 1인당 4억 원가량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